덫에 뒷발이 걸린 채 옴짝달싹 못하는 뉴트리 한 마리. 잡을게. 힘이 빠졌는지 다행히 별 저항이 없다. 지금 무지개 나무 막대기 무는 거예요? 야. 이가 굉장히 날카롭네요. 예. 주황색의 큰 이빨이 눈에 띄는데 기다 기다 길고 날카로운 팔뚝 겸치기 안성맞춤인 물갈 귀까지 이색적인 위형의 뉴트리아. 입이죠. 크기도 만만치 않다. 이게 뭐 우리 1m 넘지요. 네? 길이가 자, 우리 이거 좋은데. 꼬리가 몸체의 3분의 2를 차지해 몸집이 큰 쥐로 오인하기도 한다. 10kg 넘을 것 같은데? 보통 몸무게는 5에서 많게는 15kg까지나. 먹이가 풍부하니 점점 몸집도 커지고 개체수가 1년 만에 2배로 급증한 심각한 상황. 최근 주영학 씨가 오퍼너피스만 잡은 뉴트리아가 상당하다. 이제 날이 풀리면 더 바빠질 거라고 한다. 선생님, 이거 다 언제 잡으신 거예요? 이제 겨울 돌면서 잡았어. 예. 겨울에도 엄청 많이 잡히네요? 야, 내가 가을은 다 나온다, 이제. 겨울에 임신을 하고 봄에 산란을 하는 뉴트리아. 산란 시기인 봄을 앞두고 지금 잡는 것이 개체수를 줄이는 한 방법. 번식력도 강하지만 천적이 없어 퇴치에 어려움이 많다. 이렇게 덫을 설치하는 것만이 오픈업에서는 최선.